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스타일의 안무, 그동안 주지 않았던 스타일의 노래, 무대 컨셉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4차 경연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질 수 있었던 무대인 것 같아서 네, 좋았어요. 하지만 만족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언니, 언니네 언니 들어오셨어. 지니 언니다. 이제 팬덤 끝나고의 어떤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라이브를 틀었습니다. 네, 어떤 분이 뭐 12일 컴백이에요라고 이제 올려주셨는데, 저는 아닌데요. 12일 컴백 아닌데요. 근데 뭐 빠른 시일 내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미 티티. 티티. 촬영 잘하고 있어? 저희 TT가 엄청 수고를 많이 해줬어요.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그 액션을 소화하기 위해서 액션 스쿨도 열심히 다니고, 사실 저희 안무가 정말 타이트하고, 좀 그동안 했던 스타일이 아니어서, 저희도 하면서도 막 어렵고 숨도 차고 이랬는데, 그딱 댄브 들어가기 직전이 진짜 되게 숨이 극에 달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든 시간인데 거기에서 또 액션을 하고 바로 이어서 댄스 브레이크를 하니까 정말 찬미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시키면서도 너무했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을 무색하게 정말 멋있게 무대를 꾸며줘가지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퀸덤은 정말 저희 멤버들 한명한 명을 더 소중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잠을 좀못 자가지고 지금 말을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네, 잘 알아들어 주세요. 아빠다, 아빠도 들었다. 어머, 깜짝이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머, 이 뭐야? 어머머. 지민도 들어왔어. 아, 많은 분들이 그거 되게 궁금해하셨어요. 정말 퀸덤 끝났고 소고기 회식했는지. 아니요, 아니요. 돼지고기 회식했어요. 좀 아쉬웠어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그리고 이제 퀸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거든요. 이제 저희가 인원도 많고 여섯 팀이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각자 그 팀마다 작가분이랑 PD님이 다 따로따로 붙으셔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스태프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카메라도 정말 몇 대가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은 카메라 감독님들께서도 고생을 해주셨고 정말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진짜 즐기는 마음으로 4차 경연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즐기긴 즐겼으나 뭔가 계속 뭐라고 해야 되죠? 즐기면서도 좀 부담스러운 게 있었나 봐요.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후련한 마음이 크네요. 너무 좋아요. 또 이제 멋진 친구들의 공연도 실제로 저희는 매주 직관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였었던 것 같고 저희도 이제 다른 그룹들한테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고 또 저희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기회였었던 것 같아요. 이다희 선배님께서 이제 퀸덤 끝나고 저희한테 와주셔가지고 막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고 해주시고 이제 저 드라마도 너무 드라마에서도 너무 잘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모니터에 나왔더라고요. 그 퀸덤 끝나고 이다희 선배님께서 저희한테 막 뭐라 뭐라 말씀하시면 제가 이러고 있는 게 화면에 잡혔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선배님께서 너 너무 잘해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니에요 이러고 있었던 조금 읽어볼게요. 지금 어디 가시는 중이냐고 이제 올려주셨는데 저는 기자간담회를 끝나고 네 또 다른 스케줄을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아 언니도 들어왔고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얼마나 못 잔 거예요? 차에서라도 쉬세요. 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래도 저희 팬분들 이렇게 만나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우리 팬분들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진짜 저희 공연할 때마다 이제 서포트 해주시고 공연 보러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응원 들어주시고 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짝짝 어제 퀸덤 공연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쌩얼도 이쁘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 지금 완전 풀메이크업 한 거거든요. 저 샵 갔다 왔어요. 샵 선생님들이 보시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풀메이크업 했어요. 저 속눈썹도 붙였다고요. 저희 근데 소리 음원 너무 좋지 않아요? 전 들었을 때 너무 좋았는데? 막 완전 우리가 했던 스타일이랑 전혀 다른 느낌의 곡이어서 너무 좋았고 지민 언니가 잡아준 컨셉도 너무 좋았고 또 무대에서 일단
다른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곡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컨셉이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애초에 저희가 퍼포먼스를 구성을 할 때도 이제 되게 파워풀한 느낌을 많이 보여주자 이렇게 하고 안무 시안을 처음에 받았을 때도 찬미랑 제가 막 더 해야 된다고, 더 쪼개야 된다고, 더 파워풀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몇 번의 안무 시안을 수정을 해가면서 만들어낸 퍼포먼스이거든요. 그 댄스 브레이크 같은 느낌도 되게 군무 형식으로 네, 딱딱 맞게 딱딱 박자에 맞춰서 쾌감이 느껴지도록 이제 연습 영상 보면은 진짜 발소리가 딱딱 맞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쾌감이 진짜 엄청나요. 그리고 저는 안무 스타일이 저런 그런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제 스타일이에요. 제 취향이에요. 풀 메이크업 얼마나 시간 걸려요? 그거는 뭐 어떤 메이크업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어제 헤어스타일 너무 예뻐요. 어제 헤어스타일 예뻐. 네,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예쁘게 머리를 따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막 멋있다, 뭐 예쁘다, 멋졌어요, 좋았어요 이런 거 말고 좀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안 돼요? 어땠는지? 뭐 나는 별로였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컨셉 부자 AOA. 아 너무 좋아요. 저는 킨덤하면서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저희끼리 이제 퍼포먼스를 구상해 볼 수 있었다는 점? 사실은 이제 전에 앨범 준비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 기획팀도 있고 공연 기획팀도 있고 A&R 팀도 있고 비주얼 팀도 있고 모든 이제 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퍼포먼스를 받아서 하면 되는 입장이었는데 퀸덤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저희가 점점 많이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편곡 방향이라든지 퍼포먼스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많이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대를 같이 만들어 나가니까 그게 무대에 대한 열정이 더 살아나고 더 재미있는 것 같더라고요. 에이오에이가 해보지 않았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새로웠어요. 앞으로 강렬한 컨셉 많이 보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해주세요라고. 그리고 저는 뭔가 기회가 되면 저희 쏘리도 안무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 댄서분들이 진짜 모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끝까지 전체가 다 모여서 연습해본 적이 없어요. 오! 엄청 길게 달아주셨는데 그냥 일단 다 좋았는데 음원 들었을 때 생각했던 컨셉이랑 달라서 놀라면서 신선했고 근데 또 그게 찰떡이라 놀랐고요. AOA 짱짱. 그리고 다시 음색에 반했어요. 처음에 지민 언니 총 쏘고 시작하는 것도 소름 돋았고 언니가 무대에서 약간 실수 짓는 모습 정말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언니의 그 당당함 속에서 나오는 표정인 것 같아요. 진짜 당당함 당당한.
감사합니다. 킨다오면서 각자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 언니 목소리를 더 잘 듣게 돼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제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찬미님 중간에 액션씬 할 때 많이 힘들어 하셨나요? 찬미가 근데 힘들어하는 힘든 내색을 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누가 봐도 안 힘들 수가 없는 그런 액션을 소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정말 잘하려고 열정 가지고 하는 모습에 너무 감동받았고 그리고 끝까지 잘 해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에이오에이가 소화할 수 있는 컨셉트가 무궁무진하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저희는 정말 데뷔 초때부터 엄청 다양한 컨셉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막 타이틀곡으로는 없었지만 이제 서브곡으로 약간 표현 컨셉도 했었고 귀여운 느낌도 했었고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다 시도해보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다들 또 변화에 대해서 도전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멤버들이 다 전 좋아하고요, 변화를. 오늘 나의 나라도 하는데 밤 10시 50분이거든요.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 오늘 진짜 재밌을 거거든요. 오늘 밤 10시 50분 JTBC 나의 나라 본방사수 해주세요. 나의 나라 시간 맞춰서 치킨 주문해놨어요. 누구야 이 배운 사람. 저도 맨날 이제 그 드라마를 본방사수를 할 수 있게 되는 날이면 꼭 그 드라마를 보면서 뭘 먹을까 고민을 하고 최적의 음식을 찾아서 딱 그 시작하기 직전에 배달이 오게 한 다음에 딱 앉아서 먹을 때 정말 너무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오마이걸이랑 많이 친해지셨나요? 그렇게 막 뭐 많이 친해졌다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호 번호를 땄어요. 석빈 팀장님 오셨다.
언니 왜 자랑해요? 지우 번호 떴다고. 난 지우 번호 아는데. 그렇죠? 짜파게티 답해주세요. 짜파게티 무슨 답을 해드려야 되죠? 짜파게티 내가 무슨 댓글을 놓쳤나? 나의 나라에서 친해진 배우들 있나요? 저희 현장에서는 안 친해질 수가 없어요. 너무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소통을 많이 하면서 이제 촬영을 해나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연이. 이연이가 브이라이브에서 저 언급한 거 알아요? 저한테 영상편지 썼어요. 사극 촬영 아직은 안 춥나요? 아, 너무 추워요. 진짜 맨날 산속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너무 춥고 그래서 벌써 롱패딩을 꺼내서 입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우울해 보여요? 힘내세요. 저 우울하지 않은데요? 저 우울하지 않아요. 촬영 끝나는 날짜는 언젠가요? 그거는 그렇게 정해지진 않았어요. 오늘은 어떤 음식으로 다이어트 하실 건가요? 오늘은 소고기 먹을 예정입니다. 고양이는 안 키워요? 네, 안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11월이네요. 올해가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요. 언제 11월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올해도 훌쩍 가고 있네요. 겨울이 왔네요, 이제.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일교차가 심하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건강하세요.